저 오늘은 부활절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어집니까? 아니면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약간 의심이 듭니까? 어떠세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지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 1960년대 초죠. 아마 한 1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집 앞에서 친구들하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앞은 굉장히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신장로인데 어떤 굉장히 이쁜 숙녀분께서 양장을 하고 1960년대 초에 양산을 들고 백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딱 걸어가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찡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아닌가 하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쫓아가다가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고모 같다. 정말 고모같이 똑같이 생긴 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고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모는 이제 그때 우리와 같이 살았죠. 대가족이니까. 저희 집은 울산인데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신여성이에요. 양장을 입고 이렇게 미장원을 다니시고 멋을 부리는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신여성인데 우리한테 이제 저는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지낸 기억은 별로 없어요. 딸 줄줄줄줄줄 있으니까 이제 졸업한 우리 고모가 이렇게 돌봤는데 옷도 이쁘게 해주고 미장원 갈 때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고모하고 같이 지냈던 그런 기억이 많은데 그 고모가 시집도 안 간 고모가 시집도 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7살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고모가 없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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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따라가면서 고모였으면 좋겠다. 고모가 살아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데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고 싶은 마음을 어린 아이가 가슴에 누르면서 참으면서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싶은 우리 가족 한번 이 땅을 떠난 가족은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 이별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본인이 공을 세웠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얼마나 챙겨주시고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교육을 했습니까? 그렇게 함께 지냈던 온 사랑으로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살자고 내 목숨이 위험할까 봐 모릅니다. 나는 저런 분. 저주까지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떡하나? 다시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다시 만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다시 만났어요. 이 베드로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에 가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디베라 호수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이름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게 세 번째예요.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5절로 7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전에 두 번 봤으니까 예 이번 세 번째죠.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저기 5절에 보시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수가 있으니까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내 아침에 고기를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물어봐요. 하나도 잡은 거 없어요 사실은. 자 잡은 거 없는 우리 제자들이 고기 잡은 거 없는 거 예수님 보면 몰라요? 왜 질문을 하실까요?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을까요? 아시죠? 근데 왜 묻죠? 아담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한 건 잘 모른 척하고 유리한 건 엄청 찾고 약간 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우리 사람의 이 속성을 아시고 물어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가 뭘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식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보고 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기도 하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질문하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나를 선지자로 생각하느냐, 엘리야로 생각하느냐, 메시아로 생각하느냐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라는 의미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건 내 탓이고 못 되는 건 모두 주변 탓이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포장하고 우리가 뭐 교회만 오면 다 거룩해진지 알고 신앙만 하면 완전히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지 알고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는 거 정말 안 해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어디 있느냐? 나를 뭐라 하느냐? 내가 믿느냐?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반에서는 이런 훈련을 해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인지 어떤지 하나하나하나 차근차근차근 돌아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잡은 것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잡은 것이 없다고. 확실히 보라는 거죠. 너네들 손에 뭐가 있냐고. 없다고 이제 질문을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여러분들 또 본 적이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설교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그 장면이 갈릴리 바다였어요. 근데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 이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상봉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기억하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따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랐잖아요. 결단했잖아요. 근데 그 결단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흐지부지 되고 예수님 다 피해가지고 도망가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예수님은 잡은 곳이 없다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제자들이 그 말대로 가서 고기를 던져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고 났을 때 요한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지난번에도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래요. 예수님이시다.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고요. 이 요한의 성격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섬세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아주 지적인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냥 생각하면 바로 행동하는 아주 행동파죠. 즉흥적이고 앞뒤 안 따지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이제 즉흥적인 성격이 있는데 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요. 예수님 빨리 만나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배가 있으니까 배를 저어서 가도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빨리 만나고 싶은 그 생각으로 그냥 이제 옷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만나면 안 되지? 해가지고 겉옷을 다시 입어요.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이 앞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막 감동 따라. 왜냐하면 예수님 수영할 때는 사실 옷을 벗고 하는데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이런 몸으로 만날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예의를 차려야 되겠다 해서 겉옷을 다시 주워입고 그다음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수영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쫓아가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그냥 바다로 뛰어들까요? 너무 감격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주님하고 불러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뛰어갑니다. 물로 들어가서 그렇게 갑니다. 요 다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을 때 예수 요한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려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했어요. 이제 원이 없겠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예. 만약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가족, 먼저 가신 여러분들의 가족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그 감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베드로는 눈앞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래요. 아, 나 아직 안 봐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믿겠는데 내가 안 봐서 도저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나 정말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진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기념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1년으로 한 이 예수님 달력을 전 세계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아주 오래전 일에서 지금 이 후대를 사는 우리는 그 사건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이 정확무오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 따지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는 장면을 자기 육체를 보이면서 부활을 증거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 말이 가짜일까요? 없는 얘기를 지었을까요? 그게 없는 얘기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부활을 얼마나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진심으로 100에 100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짝 의심을 갖고 있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눈으로 봐야 믿는다고 도마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못 박힌 손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자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은 나중의 일이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해서 하루 사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는 수입에 월급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물질에 매여서 오늘도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고기 잡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까 물으셨잖아요. 너가 잡은 것이 있느냐? 물었는데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드리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고기를 세웠습니다. 그때 얼마나 됐냐면은 153마리.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왜 세라고 할까요? 이것은 자 예수님을 떠나서 살던 우리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곳에 그대로 했더니 풍성하죠. 이것은 자 생활에 매여 물질에 매여 예수님을 뒤로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자,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제자들의 이 땅에서 먹어야 사는 것, 일해야 사는 것 아시고 이 땅의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뒤로하고 먹고 사는 데만 매달려서 허둥거리면은 아무리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해도 그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지언정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두루 돌아보시고 그것을 해주신다는 해결해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열심히 일어나시되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육체가 영원합니까? 부활 가운데 사는 육체가 영원합니까? 부활에서 사는 그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성도예요.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신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불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요. 영은 천국에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 육체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선한 일을 행한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고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모가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면 이 땅에서는 잠깐 이별할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예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를 부활의 소망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13절로 같이 보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신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153마리 세워보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이 풍성함을 눈으로 보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구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숯불 위에 생선을 놓아놓고 떡을 놓아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밤새. 피곤하죠? 힘들죠? 배고프죠?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춥고 허기진 이 제자들에게 뭔가 따뜻한 거를 베풀고 싶어요. 그래서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냥 만나고 가도 되는데 친히 고기 잡는 현장에서 고기 잡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먼저 가서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으면서 와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먼저 좀 혼 좀 낼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너희하고 지냈고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어쩜 그걸 그렇게 시큼하게 다 잊어버리고 도망을 가느냐? 먼저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어쩜 안 찾아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런 말 안 하시잖아요. 이들이 필요가 뭔지를 들여다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허기졌을까? 얼마나 추울까? 생각해서 따뜻한 숯불에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서 와서 먹으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죠. 배려죠. 섬기는 거죠. 예수님 정도면 그러죠. 니네들이 와서 밥 좀 해라. 생선을 구워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관대하게 생각하시고 용납하시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배려하면서 그 배려를 채워가면서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의 따뜻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달라요.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전도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따지지 않고 사랑하고 관대하게 용납하고 내 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돈만 돈이라고 돈에 매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다 성경에 기록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왔어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흙이지지 않게, 아프지 않게, 괴롭지 않게 늘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부활의 소망 확실히 가지십시오. 아멘. 대충 가지 마시고 이것이 제일 관건이에요.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되더라,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시오. 아 근데 좀 안 돼. 그럼 어우 예수님 소용없네. 도망가면 그런 사람 폐륜하잖아요. 부모 호주머니만 노리고 와서 돈 언제 주는가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빨리 돈 안 주니까 어떤 사람 살해하잖아요. 유산 받으려고. 폐륜하잖아요. 그와 같은 폐륜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게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하시고 들여다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간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